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피부의 수분이 감소를 해서 겨울에 건조해지는 노인성 가려움증. 이거는 이제 땀을 분비하는 외분비선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뱀살도 피부 각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긁으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옴이나 찐득이가 감염될 경우, 세 번째로는 체내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철분이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감소될 경우에는 피부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대사성 질환에 걸려 있을 경우에 혈액 내에, 피 내에 노폐물이나 독소, 뭐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므로 이게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됩니다. 전신 질환인 만성 신부전인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이 없는 표시가 없는 피부에 뭐 특정한 모양이 안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황달이나 기생충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운 거는 어떤 옴이나 찐득이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내부의 어떤 대사성 질환이나 뭐 아니면 혈액 내뭐 혈액 부족, 철분 부족 이러고 인한 그 면역력 감소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내부 질환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고 두 번째 목욕을 한 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온 보혈차인 대추차, 매실차, 둥글레차, 구기자차, 단귀차, 맹문동차 이런 그 좋은 차들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홍차는 먹지 않는 게 좋고 초콜릿, 술, 뭐 뜨겁고 매운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목욕은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수분 증발을 막 이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목욕을 피하고 짧게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할때 비누나 떼수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가려움증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목욕 후에 물기가 약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릅니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습도를 59% 이상, 그다음에 온도는 20도 정도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습진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려워도 긁지 말고 주로 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기혈과 영양을 보충하는 경옥고를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피부 건조가 심하면은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하지만은 이그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할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고 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한 번째, 비누나 바디크림을 사용하지 말고 올게닉 내 압착류 코코넛 오일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그 코코넛 오일은 그 피부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무좸이나 건선에도 좋습니다. 열두 번째, 대사성 질환인 경우에는 그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만성 신부전이라든가 뭐 혈액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질병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열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위해서 음식 관리, 그다음에 운동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관형 무좸,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지관형 무좸 같은 경우에는 한달 이상 치료해야 하는데 약국에서 니코 크림이나 아니면은 그한 5만 원 하는 주블리아라는 약을 구매해서 치료하는 게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